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월요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행사인가요? 한인 문화의 날 행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대규모 행사로 저희가 이번에 12번째, 12회 네, 한인 문화의 날을 개최합니다. 12번째예요? 네, 12번째입니다. 예. 뭐, 적지 않은 연차를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2001년도에 캐나다 주정부에서 한국의 날을 5월 31일 날 공표한 이후로 저희가 12번째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번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한 해이고 교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참전 용사들 기념하는 또 60주년 그리고 또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양국가의 수교가 되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거만큼 저희가 한인 문화의 날을 더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뜻깊은 행사가 그럼 이번 행사에 뭐 이전 행사와 차별화되는 뭐가 있나요? 네, 주력적으로 음식에 많은 또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행사에 뭐니 뭐니 해도 또 많이 보시는 게또 공연과 더불어 많은 홍보들, 팀들, 그리고 부스가 작년보다 더 많이 네,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타민족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 특히 세이프웨이나 그 프레스티 아트라는 또 파인 아트 이 미술에 관한 그리고 또 인터내셔널 또 석세스 단체 그리고 등등 여기 외국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공연이 무척 기대되는데, 간략하게 공연이 어떤 공연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매번 한인 문화의 날 하면 또 한국적인 그런 멋과 맛을 보이기 위해서 한국 무용과 또 음악 그리고 또 타민족들의 또 무용과 음악 또 시범단 그리고 태권도 또 합기도 그리고 또 빼뜨릴 수 없는 이번 한 해의 주제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그런 주제로 행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송파 보존회에서도 탈춤을 또 보여주실 예정이고요. 매년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 지역 사회에서 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전통과 우리 뿌리를 또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같은 종목들이 나오더라도 한국적인 그런 주제로 저희 한인 문화의 날에 항상 뜻깊게 무대를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그 귀빈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오시기로 확정된 귀빈분들이 있으십니까? 단체장 여러분들, 한인에 또 많은 수고를 하시는 한인 단체장 여러분들이 또 오시고요. 그리고 캐나다 주정부에서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원, 연합알트는 비롯한 NDP 또 리버럴, BC 리버럴 또 주정부 관련된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그리고 총영사님을 비롯한 네, 여러 각지의 기빈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그 27일인가요? K-pop 그 예선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매번 K-pop 예선을 통해서 나온 무대에서 이제 본선 진출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선사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가수 진아 양도 저희 그 한인 문화의 날에서 K-pop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자로 지금 열심히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또 발굴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느끼지만 정말 자라나는 차세대들이나 또 가수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노래하시는 거 보면 정말 숨은 실력이 정말 많다는 거를 네,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K-pop 예선전에 접수한 사람들은 많은가요? 지금 가능한 숫자는 네,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당일날 붐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 또 가봐야 제가 또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행사도 좀잘 되길 네,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인의 날 문화 행사가 성공리에 마쳤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이번에는 문화협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협회가 한인사회의 문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역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2001년 창립 주변의 문화협회 그 초창기 이사로 지내면서 매번 매년 네, 10년이 넘고 12년째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 커뮤니티는 중국 커뮤니티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문화의 날을 개최한다는 그 자체로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에 한번 하시는 이 문화의 날이 제작진들과 이사님들 많은 노고가 필요해요. 1년 동안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문화 외교로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한인문화협회가 한인사회의 문화 구심점 역할도 해야 하고, 캐나다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할 텐데요. 그러자면 기획력과 조직이 잘 구성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협회에는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나요? 뭐, 한인문화계를 잘 나누고 조직한 분야별 분과 같은 조직이 있나요? 네. 대부분 우리 문화협회 이사님들은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문화를 알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또 정확히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많이 협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와 또 예술을 겸한 그 바탕으로 저희가 그 조직 하에 현재로는 이사들 10분이 넘고요. 직접적인 그런 컨택과 또 합심을 해서 저희가 그 행사를 위한 그런 그 노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의사결정은 한분한 분의 말씀이 또 소중하고요. 직접적인 그런 결정권은 아무래도 회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캐나다 사회는 이 다민족 커뮤니티로 구성되어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발전시키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인문화협회가 타 커뮤니티와 교류했던 내용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그 Korean Cultural Heritage Society라는 사단법인 한인문화협회로서 벌써 타민족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각 개개인 또 예술인들이 또 여기에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아요. 밴쿠버는 여름이 되면 정말 천국 같은 그런 날씨와 함께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탈리안 퓨전 페스티벌하고 또 서리에서 또 주관하는 퓨전 페스티벌, 그 브라질리안 페스티벌 캐나다 데이라는 그런 엄청난 행사의 규모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각자 저희가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음악과 무용 그리고 전시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급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참여한 거는 한 6년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각지의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또 홍보도 하고 우리 문화의 날 개최가 이제 8월에 항상 한다는 거를 많이 알림으로써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또다 풍부하게 다양한 그런 타민족들이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많이 우리가 최선을 다했구나는 그런 뿌듯함도 있습니다. 이 문화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협회의 재원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나요? 네. 회원들의 회비나 아니면 뭐 다른 수입 활동 같은 것이 있나요? 처음에 저희가 창설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급은 양국 간에 보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화의 그 문화 날에 문화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캐나다의 그 정부의 요청이 참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 12년째 되는 해에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캐나다 주 정부에서 또 멀티컬처럼이라는 관광부에서 지원을 또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또 총영사 국제교류재단에서 저희가 또 일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저희가 단체가 또 노력을 했어야 되고 또 그랜트라는 저희가 또 서류 작성가 이 단체가 이 문화의 날이 이 한국의 문화의 날이 왜 중요한가를 언급히 말함으로써 이거는 단지 단체의 그 날이 아니라 한 나라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트러스트라는 그 뱅크 안에서 저희가 왜 이 문화의 날이 중요한가를 네, 알림으로써 스폰서를 받은 지 한 7년째 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는 참 많은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새로운 문화단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이 잘 확인되고 뭐 등록이나 협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협회와 이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밴쿠버에 또 문화단체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생긴다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에 또 참여했을 때는 무려 문화에 관한 것이 100단체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커뮤니티는 굉장히 작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문화의 날은 솔직히 우리 문화협회에서만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그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또 될 수 있고 브릿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 문인협회나 뭐 미술에 관한, 예술에 관한 그런 단체들도 저희 협회에 또 일관성 있게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문화협회에서만 한 주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밴쿠버에서 교민들이 또 합심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협회가 한인 문화의 구심점이 되려면요. 여러 문화단체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교류를 해가야 될 텐데요. 문화협회가 다른 단체나 행사 등에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인회나 또 평통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무슨 행사를 하실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또 끝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또 참여를 합니다. 또 지원도 조금은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단체도 같이 합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이 또 저희에게 또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또 여러 단체들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데요. 저희 또 단체에 또 합심을 하여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네, 제 나름대로는 좀 힘든 점도 있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 초대석에 나오시는 한인 지도자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차세대와의 교류 문제인데요. 한인사회의 세대 간 교류와 민족 문화의 전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협회 차원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5세입니다. 제가 바라는 점도 차세대에게 좀 더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와 예술을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01년도에 저희 한인문화협회가 탄생한 것도 한인 문화, 그러니까 문화가 한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문화로서 조용히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차세대는 여기서 태어나신 또 아이들, 자라난 아이들 봤을 때 한국이라는 엄마의 나라, 이제 Mother's Land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고 또 모르는 것도 너무 많겠지만 이런 1년에 한 번 그래도 하루에 개최하는 이 한인 문화의 날을 봄으로써 아 이것이 한국이구나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차세대에 대한 노고와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우리 문화를 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보고 좀 배울 수가 있다면 그것 또한 또 감회가 또 되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회장님은 그동안 가야금 연주자로서 한국 문화 전달자로서 캐나다 사회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의 활동 내용은 어떠신지요? 네, 사실 제가 항상 뭐 독주회도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또 강의를 비롯한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2005년부터 북미의 그 뉴욕 코리아 소사이티에서 주관하는 그 북미에서 제가 대학을 순회하면서 미국 대학 22개 등지를 순회하고 강의와 또 공연을 하고 다녔는데요. 제가 바라는 점은 가야금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그런 자로, 네. 또 개인적으로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또 그 외국 분들에게, 네. 가야금이라는 악기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항상 공연과 그런 시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연도에도 제 큰 또 행사가 있습니다. 9월 26일 날 또 음악회도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야금 연주를 외국인 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많이 연주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가야금 연주는 한인 사회에서도 이 특별한 분야입니다. 기타나 뭐 피리 같은 퍼스널한 악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 정서적인 일치감이 있어서 이제 한인들은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는데 캐나다인들은 어떤가요? 가야금 연주에 대한 뭐 그들의 의견이나 소감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나요? 뭐 캐나다인들이 그 음악을 듣고 어떤 점을 느끼던가요? 맞습니다. 가야금을 하게 되면 네. 가야금은 친다라고 안 하고 탄다라고 합니다. 가야금을 연주를 하게 되면 이 서양 분들이 저런 천연 자연적인 악기는 도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올까 하는 의혹을 많이 품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악기라고 저는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인 음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야금을 제가 또 사랑하는 이유 한 가지는 자연적인 대표입니다. 가야금 악기가 흘러나오는 그 자연적인 음률이 왜 그런 음률이 나오냐면은 오동나무 그리고 실크 스트링 그 실크 하나하나의 그 감미로운 그런 선율과 다 자연적인 나무로 인한 그런 자연적인 그 소리를 내는데요. 서양 악기들은 굉장히 음색이 굉장히 단조롭기 때문에 그 음률이 악보에 나오는 서양 악보에 나오는 그 음률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 음악적으로 말했을 때는 피아노 소리에서 나오지 않는 그 속의 소리를 가야금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봤을 땐 가히 저것이 악기인가 아니면 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바다 소리인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신비로움을 네, 연상하고 또 어떻게 그런 음률이 나오나 하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하십니다. 네.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소울이 있는 악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혼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가야금은 날씨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많이 내면적인 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야금은 달의 악기예요. 네. 밤에 그 둥근 달 위에 있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날씨와 그런 영적인 그런 소리를 합해서 나오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날씨가 만약에 또 비가 오면은 음률이 탁 처지고 또 밝은 또 분위기에는 굉장히 탱탱해지고 무엇인가 이 영감적으로는 굉장히 통할 수 있는 또 우리 인간이 더욱더 정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완전한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있는 악기와 서양 악기와의 어떤 어울림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가야금을 조금 제가 설명하자면 가야금 모양이 우리 사람 모습과 비슷해요. 그리고 12주를 의미한다는 것은 벌써 5000년 역사에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12주라는 이 의미가 그 당시에는 그 달 1월부터 12월 뭐 12시부터 또 1시, 2시, 3시, 12시라는 12시를 말하는 또 별자리도 12자리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이 먼저 지혜롭게 알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금의 12줄 음률에 상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음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굉장히 그 손의 움직임과 또 가야금은 무려 두 손가락, 주로 사용하는 손가락은 두 손가락으로만 연주가 가능해요. 세 손가락 그렇게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정말 신비로운 그런 음향을 낼 수가 있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도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공로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주빌레 상도 한번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인문화협회 회장님으로서도 좋고요. 한국 전통문화 예술인으로서 밴쿠버 교민들에게 전하거나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리고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회장 자리, 한인문화협회 회장으로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가야금 작곡가 연주자로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음악가로서 또 조용히 문화를,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타지에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수년간을 지내오신 이민자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포 사회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뜻깊은 날에 또 한인문화의 날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우리나라의 그 핏줄은 이해 체능이 굉장히 발달되신 그런 조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많은 또 웃음과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예술, 예의 관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특히 교민들을 위한 많은 상품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제기차기, 투호, 뭐 또 사생대회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 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실수록 한국인의 긍지와 기쁨에 찬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임무를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에 그날도 아주 많이 더울 것입니다. 하지만 또 시원한 또 음식과 또 맛난 한국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셔서 직접 육성을 들려주시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문화협회가 진행하는 한인문화의 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요. 이종훈 회장님이 역할하시는 한국문화전파자의 어려운 역할도 잘 진행해 주셔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